박목월 시인의 작품 중 일부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이 사람. 1. 나그네. 2. 여인네. 답은 1번 나그네입니다. 1번 나그네 정답입니다. 흔히 여염집 처자라는 말에서 여염집은 무엇일까? 1. 술집. 2. 가정집. 답은 2번 가정집입니다. 2번 가정집 정답입니다. 아, 강혜리 씨 아까 축구 문제 나왔는데 처음에 그 XX 라지 클럽 네. 운동부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야 된다고 예. 했잖아요. 그게 예. 무슨 얘기입니까? 아, 저희는 다 이렇게 몸이 건장하기 때문에요. 예. 운동부 스카우트 제의를 한 번씩 다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카누부 제의를 받았고요. 예. 내 친구들은 체육 선생님이 아, 너 정말 몸이 탐난다라는 소리를 들었고요. 네, 몸이 또, 탐난다고요? 예, 체육 선생님께서 몸이 굉장히 탐난다고 예. 운동 선수 할 만하다고. 예. 예. 또 한 친구는 이렇게 놀러 갔더니 운동부에 섭속 나왔냐고 그런 얘기 들을 정도로 경력들이 화려한 친구들로 모였습니다. 아, 그 조건이 예. 까다롭군요. 네. 탈퇴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탈퇴 절대 없습니다. 아. 아, 마음 들어올 때는 들어도 나갈 때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야. 엄격한 규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오면 끝이군요, 그냥. 네, 끝입니다. 예. 예. 회비 같은 것도 걷습니까? 회비 걷지 않고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술을 마십니다. 네. 아니 그럼 술값은 어떻게 충당해요? 술값은 그나 돈 있는 사람이 냅니다. 있는 사람이? 예. 그렇게 팍팍하지 않습니다. 까칠하잖아요. 그래요. 자 좋습니다. 이제 점수가 배가 되는 분은 누구일지 다시 신은지 씨부터 문제 드립니다. 경의선. 최근 남북이 시험 운행을 진행 중인 서울과 이곳을 잇는 철도. 신의주입니다. 신의주 정답입니다. 자반. 주로 생선이나 콩을 이것에 절여 저장해두고 먹는 전통 반찬. 답은 소금으로 하겠습니다. 소금 정답입니다. 거중기. 실학자 이 사람이 만들어 수원 화성을 쌓을 때 사용한 무거운 석재를 들어 올리는 기계. 답은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정답입니다. 이집트 문명.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로 이강 유역에서 일어난 농경 문화. 예, 답은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정답입니다. 표준어. 한 나라의 공용어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답은 교육입니다. 다시 한번요. 경우하겠습니다. 경우? 아닙니다. 답은 교양인데요. 아, 교양. 예. 그렇죠. 경우 있는 사람들도 주로 쓰긴 쓰는데 일단 기준은 교양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이거 최옥순 씨 지금 초반에 굉장히 저 힘들어하시는데 여기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었다면서요? 예. 예. 몇 번이나 도전을 하셨어요? 4전 5기입니다. 4전 5기요? 예. 그러면 저 시험을 5번을 보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와, 아니 근데 웬만하면 저 한두 번에서 안 되면 포기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끝까지 저 도전을 하신 그냥 이유가 퀴즈, 뭐 퀴즈를 좋아하고 즐기니까 퀴즈 즐기는 자체가 좋아서 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즐기는 자세는 참 좋습니다. 자, 이제 조세훈 씨 문제 드립니다. 현무, 뱀과 이 동물을 합한 형상으로 북쪽 방위를 지키는 신령을 상징함. 답은 거북입니다. 거북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1단계를 마친 현재 최옥순 씨가 그만 90점으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탈락하신 최옥순 씨께 따뜻한 위로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허무하네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다시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교양이 너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지금 저 신은지 씨는 남자친구랑 시험을 같이 봤다면서요? 네. 예. 그 어떻게 근데 저 남자친구는 떨어진 건가요? 면접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벌써 말했는데 어떻게? 예. 예심까지 올라왔어요, 같이? 저만 붙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면접은 신은지 씨 혼자 봤군요. 네. 예, 그래요. 어떤 점이 매력이에요? 착한 거? 착한 거. 예. 귀여운 거? 귀여운 거. 예. 그리고요. 또 예. 땅이 좀 많다는 거. 뭐가 많아요? 땅이. 땅이 많아요? 아니 남자친구가 나이가 미친데 땅이 많아요? 아, 농담이고요. 예. 그냥 편안해서 좋아합니다. 예. 아, 그 넓은 땅에서 편안하게 해주는군요.
부럽네요. 아니 어떻게 하면 그 나이에 그렇게 땅이 많을 수가 있을까요? 예? 네? 아 부러워요. 야 남자친구는 땅 많지, 여자친구는 증권회사 있지. 뭐 재테크 별로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네. 예. 자 이제 2단계입니다. 다시 신은지 씨부터 문제 드립니다. 지금 흐르는 노래를 부른 사람은 대표적인 샹송 가수 에디트 피아프이다. 피아프는 프랑스어로 무슨 뜻일까? 1. 사과 2. 참새 답은 1번 사과입니다. 1번 사과 아닙니다. 답은 2번 참새인데요. 예, 사과는 불어로 뽐무라고 하죠. 예, 아쉽습니다. 자, 강진수 씨 문제 드립니다. 5.3.1 지방선거의 투표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일까? 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답은 1번으로 하겠습니다. 1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답입니다.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독도에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1. 동북쪽 2. 동남쪽 답은 2번입니다. 2번 동남쪽 정답입니다. 아, 어떻게 아세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이랭이. 예. 노래를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노래 덕에. 예. 예 그래요. 역시 그 예전에 카누부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제 머릿속엔 강일희 씨가 카누를 타고 독도까지 막 이렇게 저어가는 막 그런 상상이 막. 예. 아, 상상만 해도 시원합니다. 그래요. 예. 자 이덕원 씨 문제 드립니다. 코스닥에서 주식은 최소 몇 주 이상 살 수 있을까? 1. 한 주 2. 열 주 네, 답은 2번입니다. 2번 열 주 아닙니다. 자, 이 문제는 신은지 씨가 아주 잘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굉장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네. 예, 답은 1번 한 주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 이제 조세훈 씨 문제 드립니다. 얼마 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설치한 무료전화 1544-9030은 무슨 상담 전화일까? 1. 금연 2. 우울증 답은 1번 금연입니다. 1번 금연 정답입니다. 아, 조세훈 씨 혹시 답을 잘 모르셨나요? 예, 찍었습니다. 예, 그래요. 9030이 저 금연 성공하고 의미 비슷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번호로 정했다고 합니다. 지금 혼자 있으니까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언젠가요? 예, 부부싸움 하셔가지고 예. 화풀이 하고 이제 말릴 사람을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예. 제가 그 시비에 말려가지고 예. 또 그분들한테 막 또 혼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부부싸움 하고 왜 119에 신고를 합니까? 이제 글쎄요, 이제 두 분이 세계를 못 보시고 예. 아마 이제 화해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아. 부부싸움 하시고는 119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아. 방송 드려서 말씀하셔야죠.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속에서 불이 나니까 이걸 좀 꺼달라 뭐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아, 이제 오늘 그것도 새롭게 알았네요. 예. 아, 예, 예. 아, 예, 그렇군요. 예. 제가 알려드렸군요. 한번 해본 얘기였는데, 예. 꼭, 아니, 맞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하는 얘기라고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보람이 있습니다, 저도. 예. 예. 아, 강희수 씨는 그 시험을 너무 가혹하게 낸다고 불평이 많다면서요? 예, 그 토요일 날 뭐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렇게 예. 시험을 이제 가끔 치니까 예. 아, 강진수는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괴물이야, 괴물 그런데. 예. 채점하려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한 보름씩 이렇게 채점. 보름이요? 예. 야. 그러니까 한 명이 답안지를 한 10장에서 15장씩 쓰니까